이러면서 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 켜지구나. 이게 어, 그렇구나. 그래서 납작분수 쓰셨구나. 납작분수 훨씬이 탕탕 튕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하고 싹싹싹. 예. 그래서 이게 쫙쫙 펴지면서.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쓰셨구나. 이거는. 이제 제일 상님, 밑바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 밑바닥이 아마, 오, 진짜 정말 좋은데. 농도는 대충 아까 제 동영상 보여드렸고. 예. 타미야가 그래서, 이 시국이지만은 좀 울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크릴 느낌이 타미야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것도 이게. 해보려고 지금. 근데 칠해보시면은 많이 다를 거예요, 느낌이. 밑바닥을 한번 예.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노원팀 갔을 때 예. 그때 그 느낌이네. 그래놓고 이제 말리시면 되세요. 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 이렇게 올리세요. 잡아버리고, 근데 이제 슬슬 굳기 시작하면 다시 만들어야지 이제. 굳기 시작하는구나. 아, 진짜, 딱 발라보니까, 아, 진짜 큰다, 느낌이. 너무 잘 발라진다. 그 농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긴 했는데 한번 이거 찾고 나니까는 다음에 요령 생겨가지고. 나중에 명암 표현 같은 거할 때도 예. 일부러 이렇게 명암 줘도 될것 같아요. 약간 살짝 이렇게 남겨갖고. 그러니까 그럴싸한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그 애니메이션 컬러 색칠 네. 되게 유행하는데, 그림자 때는 잘 못하겠던데, 난 그거. 저도 그건 못하겠는데, 다 발라버리면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남기면, 조금 이제, 색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동영상 2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와이파이로 받으셔야겠다. 괜찮아요? 어차피, 아까 전에 그거 다, 집에서 받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되면은, 굳이 먹선 안 넣어도 되고, 괜찮다. 조금. 마른 다음에 또, 예. 쓸어주면은, 대신에 이렇게 되고.